자리는 광복회가 6월 6일 신입경찰이 반민특위 습격한 날을 민족정기 집합인 날로 정하고 올해부터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당시 신입경찰의 소굴이었던 중부경찰서를 인간지 2기로 개월사는 행사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다음은 김원웅 광복회장께서 인사말씀과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복회장 김원웅입니다. 안중근 의사 후손, 단재 신치호 선생 후손, 몽양 여운형 선생 후손, 홍범도 장군 후손, 이육사 시인 후손 등 독립유공자 후손 8,100명이 모여있는 단체가 저희들 광복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몇 분 안 남으셨습니다. 생전 독립운동가, 그 중에서도 좀 연락이 많으신, 그러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시는 102살이 생존 독립운동가 임우철 지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여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반민특위의 김상덕 위원장의 장남 김정육 광복회 사무총장도 오셨습니다. 반민특위법을 발의하신 김옥주 의원의 아들 김준원 유족이 와 계십니다. 반민특위 김민철 특경대원 손녀 김홍현 유족 오셨습니다. 반민특위 김만철 특경대원 손녀 사위인 김선동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누구였지? 예, 그리고 저희들 광복회에 이사 임원진이 이사인 김봉열 이사, 윤용항 이사, 이승봉 이사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1949년 6월 6일 가슴 아프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총칼을 들이대고 구타하고 체포하여 가둔 폭란이 날이었습니다. 이날로부터 이날에는 친일파의, 친일파에 의한, 친일파를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산하의 깊은 숲속에 핀 산자자 꽃잎이 눈물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친일 경찰이 폭란 71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침묵을 딛고 광복회는 올해부터 이날을 민족정기가 짓밟힌 날로 정했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날을 애상의 날로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6월 6일 오후 3시에 친일 경찰이 습격을 모의하고 실행했던, 친일 경찰이 소굴이었던 중부경찰서를 오후 3시에 인간띠 입기를 우리 광복회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시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에게 총칼을 준 것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날 민족 반역자의 더러운 탐욕을 지킨 범죄의 폭란이 집단이 되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불법 부당하게 자행되었던 잘못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국민과 역사 그리고 독립유공자에게 사과하길 요구합니다.
국가 권력이 불법 부당하게 사용됐던 잘못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국민과 역사 그리고 독립유공자에게 사과하길 요구합니다. 독립운동가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 광복회원들은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흔들어 깨워 잠자는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거짓의 역사를 지우고 진실의 역사를 기록할 것입니다. 친일의 역사를 지우고 독립의 역사를 기록할 것입니다. 친일 반민족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리고 독립이 주류가 되는 대한민국을 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무철 행동기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일 경찰이 반민 특위를 습격하였습니다. 민족 정기가 유린된 폭란의 날이었습니다. 그 날 이후 지금까지 친일 기득권 세력들이 반민족적인 형태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의로운 우리 국민이 친일 청산의 주체가 되어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국가 전력이 불법 부당하게 자행하던 과거의 잘못에 대해 경찰은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광복회 원로의회 의장 이무철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참고로 저희들이 이 앞에 지금 태극기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정부에서 의정권에 쓰던 태극기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태극기인데 저희들이 광복회에서 복원을 했습니다. 왼쪽은 몇 년 전에 발견됐는데 서울에 있는 진관사 벽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그 안에 숨겨놓은 그런 태극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태극기에는 여기저기 불에 탄 흔적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100년 만에 저희들한테 그 태극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에는 그 당시에 일장기를 일장기에다가 거기다가 먹으로 이렇게 그린 그 당시에 참 태극기를 구하기가 힘들으니까 그런 우리 아주 간절함이 담겨 있는 태극기입니다. 이 두 개를 위해서 우리 함께 소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